2021 철인 3종 국가대표 선발전 남자 고등부의 경기입니다. 철인 3종 청소년 선발전 총 17명의 선수가 출전합니다. 수영 300m, 사이클 8km, 달리기 2km를 진행합니다. 경기 시작 전 심판진이 입장합니다. 첫 번째 선수는 경북체육고등학교 강나루 선수가 입장합니다. 다음은 충남체육고등학교 김성빈 선수의 모습까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김성빈 선수 역시나 힘찬 발걸음을 옮깁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김재민 선수입니다. 진주고등학교의 김재현 선수입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김태기 선수입니다. 충남체육고등학교 남우영 선수. 송곳고등학교 박상규 선수가 입장합니다. 경기체육고등학교 손세규 선수. 충남체육고등학교 옥승현 선수의 모습입니다. 설악고등학교 이보성 선수. 설악고 장민준 선수. 이천제일고등학교 장준영 선수입니다. 인천고등학교 정지호 선수. 충남체육고등학교 한재민 선수. 경기체육고등학교 허찬 선수. 화곡고등학교 홍지민이 입장합니다. 자, 선수들이 수영 300m를 준비합니다. 자, 물을 몸에 묻히면서 스타트를 준비합니다. 긴장되는 순간 경기 출발합니다. 남자 고등부 수영 300m 출발했습니다.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나아가고 있는 선수들. 반환점을 향해 힘차게 나아갑니다.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또 기다리고 있고요. 반환점을 돌아서 선수들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는데요. 선두그룹의 모습이 보입니다. 자, 현재 1위로 들어오고 있는 선수는 인천고등학교의 정지호 선수입니다. 수영 300m의 마지막 지점, 정지호 선수가 첫 번째로 모습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빠르게 박궁토로 이동하고 있는 정지호. 거리가 또 조금 있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습니다. 자, 뒤이어서 선수들이 선두를 쫓아서 박궁토로 이동합니다. 안전장비를 모두 착용한 이후에 라인을 넘어서서 사이클이 출발합니다. 선수들이 촘촘하게 붙어있는데 충분히 순위가 뒤바뀔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선두그룹 정지호, 김재민, 강나루 3분 47초 53초씩 자, 기록을 했고요.
마음은 급하지만 침착해야 합니다.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사이클을 준비합니다. 자, 뒤에 있는 선수들 역시나 속속 도착합니다. 자, 남우영 선수의 모습. 라인을 넘어서면서 힘차게 페달을 밟습니다. 현재 선두는 정지호, 강나루, 김재민. 강나루와 김재민은 수영에서 같은 기록을 냈습니다.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자, 선두 그룹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응원을 받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선수들. 자, 침착함을 유지하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들립니다. 포기할 수 없는 선수들, 굉장히 촘촘하게 공격이 붙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자, 정지호, 김재민, 강나루 선수가 수영해서 현재 기록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고 있습니다. 힘차게 페달을 밟고 있는 선수들. 본인의 한계에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집중력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박수를 받으면서 계속해서 페달을 밟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지만 본인과 싸우고 있는 선수들. 선두 그룹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라인을 넘어서기 직전에 사이클에서 내립니다. 또 한 번 빠르게 바꿈터로 이동. 선수들의 모습을 확인하면서 응원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사이클 기록에서 이정현, 김재민, 장준영이 1, 2, 3위를 기록합니다. 라인을 넘어서기 직전에 선수들이 사이클에서 내리면서 자, 기록을 단축하려는 모습. 곧바로 달리기 2km를 준비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갑니다.
굉장히 체력적으로 힘들어 보이는 상태. 정신력으로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자, 바쁘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라인을 확인하면서 사이클에서 내렸습니다. 자, 선두골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뒤이어 최후방에 있는 선수까지 사이클을 마칩니다. 현재 김재민, 장준영, 김태기 선수가 1, 2, 3위를 기록하고 있고, 자, 턱 밑에서 다른 선수들 역시나 끝까지 쫓고 있습니다. 자, 결승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모습을 드러낸 선수는 경기체육고등학교 김재민. 자, 김재민 선수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1위로 들어온 김재민. 통과한 직후 거친 숨을 몰아쉽니다. 그리고 곧바로 환하게 미소를 보였던 김재민. 자, 2위로 들어오는 선수는 이천제일고등학교 장준영 선수였고요. 자, 이보성 선수가 3위로 들어옵니다. 4위를 기록한 정지호, 5위는 김태기 선수입니다. 설악고등학교 장민준이 6위. 자, 정말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고, 경기체육고등학교 허찬이 모습을 나타냅니다. 충남체육고등학교 김성빈 8위로 들어옵니다. 자, 멈추지 말고 천천히 이동. 자, 속속 결승선을 통과하고 있는 선수들, 경기체육고등학교 손세규 9위를 기록합니다.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 경북체육고등학교 강나루가 10위를 기록합니다. 포기하지 않았던 선수들, 진주고등학교 김재현 11위, 그리고 충남체육고등학교 옥수현이 12위를 기록합니다. 충남체육고등학교 한재민이 13위로 결승선을 통과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모습을 나타낸 선수는 남우영, 충남체육고등학교 남우영 14위를 기록합니다. 휴식을 취하고 있는 선수들의 모습. 정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송곳고등학교의 박상규 선수가 모습을 나타냅니다. 15위를 기록합니다. 조금은 불편한 모습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 선수 역시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김재민, 장준영, 이보성, 정지호, 김태기 총 5명의 선수가 국가대표에 선발됐습니다.